나 이상해. 앞이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다니. 괜찮아? 아, 됐어요. 이제 보여요. 아, 나 근데 요즘에 왜 그러지? 가끔 그래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마시라 줘. 아, 우리 늦었다. 빨리 가요. 해. 진아 그림엔 항상 엄마가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늘 웃고 있고 또 한 엄마는 울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엄마의 두 얼굴이래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재혼은 했는지 다 궁금한데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말해줄래요? 진아 엄마 누구예요? 진아 엄만 당신이야. 여보, 그 얘긴 묻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한 가지만요. 꼭 하나만요. 진아도 엄마를 알아요? 만나게 해준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진아 당신이 친엄마인 줄 알아. 그게 아니란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진아가 알고 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진아가 그래? 알고 있다고 진아가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치만요. 진아는 엄마 몰라. 만나게 해준 적 없고 아, 당신 몰래 절대로 그런 짓 안 해. 그치만 그쪽도 진아를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엄마인데. 여기 없어. 미국에 갔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요? 어. 군대를 막 제대했을 무렵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매사에 자신감 있고 패기가 넘쳐 흘렀다고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겉똑똑이 바보 멍청이가 돼버렸어요. 여자 공포증이 있는지,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선 도무지 말을 못해요. 말 잘해서 뭐하게. 에이, 아 그래야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요. 왜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왜라뇨? 아니,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결혼 생활하는 송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람 놀리는 거죠. 완벽? 전요 선배님,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있거든요. 저 멀리 찌는 석양을 바라보며 흔들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요 인형처럼 오똑한 콧날을 가진 딸내미하고 개구장의 아들, 추억을 함께 만들고 인생의 가을을 함께 맞이할 나의 아내.
헛소리 그만하고. 예?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아유, 그치만 어차피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어? 선배님. 네. 나야. 괜찮아. 좀 안 가해. 알았어요. 노란색 장미는 무슨 의미래요? 의미까진 모르겠고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노란색 장미가 보기 좋아서. 노란 장미, 사랑의 사연. 다 좋은데 너무 위험해요. 보는 눈이 있잖아. 애 아빠가 나한테 노란 장미 보내줄 사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전화도 마찬가지야. 집사람 목소리 다들 아니까 우리 간호사들 지금 무지하게 궁금해할걸?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해. 신경이 둔해진 걸까? 어느새 면역이 된 걸까? 난 두려워. 언제나 그 생각만 하면 무서워. 우리가 뭘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때. 그런 날이 오기야 오겠지. 막상 닥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죽고 싶을 거야. 아무리 독하게 마음 먹어도 무섭고 두려워요. 어차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순인데 그게 그렇게 두려워? 내가 두려운 건 그 이후야.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다면,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이봐요 윤석영 씨, 창밖을 봐요. 아주 화창한 날씨야. 이런 날은 좋은 생각만 하자고. 응? 그래요. 내가 또 청승 떨었나 봐. 요 노란 꽃에 취해서 감상에 빠졌었나 봐요. 그래, 다시 통화해. 건우 씨. 응? 고마워요, 노란 장미. 놀랬니? 문이 열려 있어서. 와, 꽃 진짜 이쁘다. 태연이 오빠 많이 발전했어. 꽃을 다 보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까. 특 1호실 산모가 박사님 면담 요청이야. 제왕절개 해달랜다. 내 말은 안 통해. 네가 한번 가봐. 안 나가니? 나가야지. 아줌마, 왜 그래요? 어? 왜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뭐 하세요? 손을 왜 뜯어버렸어요, 할머니? 자리가 있냐나? 할머니! 집안 말아먹을련, 육실을 얼련. 영숙 씨, 그거 이리 줘요. 네? 아유, 조심해요. 아유, 사정없이 때려요. 영숙 씨, 며느리한테 매질까지 했다 그러더니 설마 했는데 그러고도 남았겠어요.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아니에요. 우리 영숙 씨 그런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쵸, 영숙 씨? 영숙 씨, 그거 이리 줘요. 그거 세영이 줘요. 고마워요, 영숙 씨. 우리 방 치우고 목욕해요. 꽃가루 입고 산보도 가요. 네, 알았어요, 영숙 씨. 오줌마리 온 거예요? 네, 그래요. 세영이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요.
영숙이란 새여기가 작은지가요. 쫄쫄쫄쫄 오줌 늘어 뒷간에 가요. 자, 가요. 나 그만둘 거야. 아유, 그만두다뇨. 아, 왜요? 엉망금을 준대도 배 맞으면서 일 못해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살았던 세월도 억울한데 내가 왜 남의 할머니한테까지 맞아요? 아이, 그거야 할머니가 제정신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도 친부모처럼 모신 세월이 얼마인데 맞으면 화나고 서운하지. 게다가 그 할망구선이 얼마나 맵고 독한데. 방실방실 웃다가 아이 갑자기 효자 손을 집어들더니 이런 집안 말아먹을 년, 육실할 년. 아이 그러면서 제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동안 내가 정말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유, 설마. 설마 시어머니한테 맞고 살았으려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내 심정은 아무도 몰라. 아줌마, 울면서 갔어요. 다신 안 오겠다면서 갔어요. 그치만 다시 올 거예요. 왜냐면요, 영숙 씨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거든요. 못 들어와! 집 나간 환양녀는 일 없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숙 씨. 사람의 정은 그렇게 무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아도 백년도 못 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제가 수학여행 간 사이에 우리 집에 불이 났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모두 한꺼번에 떠나버렸어요. 정말 그때 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그냥 불쑥 찾아온 이별이었어요. 만화 캐릭터란 게 그게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친구나 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소심한 사람은 캐릭터의 힘을 빌려서 또 다른 내가 되고 끼가 있는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스타가 돼보는 대리만족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코스프레의 매력입니다. 아무튼 한국 최고의 코스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김태욱 씨의 꿈이겠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꿈은 지우 씨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잠깐, 컷! 잠깐만요. 김태욱 씨, 아, 잘 나가다 왜 그래요? 인터뷰실에 장난을 하면 어떡해요? 장난 아닌데요? 아, 무슨 뭐지? 다시 갈게요. 한 번만 들어갑니다. 다시 해요. 회장님. 저 그만 퇴근해야겠는데요. 퇴근? 야 임마, 사장하고 회장이 아직 사무실에 있는데 경리가 먼저 퇴근을 해? 6시 넘었는데요. 그래, 삐다 수고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뭐가지도 아주.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법이 이전에 경우가 있는 거야, 경우. 너 그럼 회장이 불 끄고 문 닫고 가라는 거 뭐야 너 좀. 비자도 약속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밀려 있는 것도 아니고 바둑 두면서 퇴근 안 시키는 건 좀 그렇죠. 야 임마, 나 이 대목에서 너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너같이 물러 터진 놈이 이게 돈을 번다는 건 특히 건축 시행업계에서 이게 성공한다는 건 나다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알아? 알아요. 안다고? 그래서 다른 업종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거 뭐? 중국집 같은 거요. 제가 수타 짜장 잘 뽑는 친구를 알거든요. 그래. 아주 너는 그 짜장면집 그 저
카운트에 앉는 게 제격이다. 예. 참, 그러니 네 마누라하고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너 정말. 어? 너 우람이 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얼마나 따분한 남편으로 보이겠니? 자고로 남편이라 부인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상! 났어. 지하실에 있던 건데요. 할머니가 저한테 다듬이질 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동네 시끄러. 어서 치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옛날 생각 나시나 봐요. 할머니한테 좋은 장난감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저 다듬이 방망이 소리만 들으면 몸에 경기가 일어난 사람이야. 왜요, 어머니?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팔뚝에 알이 배도록 다듬이 방망이질을 했어.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쌓아놓았지. 졸면서 방망이질 하다 내 이마도 수없이 때렸고. 오랜만에 다듬이 방망이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옛날엔 집집마다 저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는데.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소화가 안 돼서요. 자전거 한 바퀴 타고 돌고 오려고요. 예, 차 조심해. 소화가 안 되면은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오든지. 지나올 시간이에요. 마중 나가는 거예요. 나 큰 녀석 무슨 마중? 정말 끔찍하다니까. 집에 알아서 낳은 애도 아니면서. 죄송해요. 입이 방정이라. 네, 윤산부인과입니다. 원장님요? 원장님 들어오셨어? 아주 퇴근하셨나 본데요. 집으로 들어가셨나요? 아, 휴대폰을 안 받아서요. 아, 우람의 아빠예요. 아, 네. 저 혹시 연락 오면 전화 왔었다고요. 예, 네, 수고하세요. 어, 우람이냐? 아빠야. 뭐? 삼촌이 없어졌다고? 이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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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아이씨, 근데 제 말할 때 이렇게 끙끙대는 버릇 있는데 그거 좀 잘라낼 수 없나? 아, 이걸 잘라내면 화면이 튀어서 안 돼요, 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콤마로 도려내는 방법도 없어? 어? 해봐. 왜? 또 뭐가 문제야? 아이, 뭐 문제랄 건 없고요. 이게 자꾸... 자식 잘생겼네. 얘요? 아이고 얘 얼굴값도 못하네요. 왜? 아이고 무슨 사내가 가위질에 바느질에. 아니 더군다나 평소에는 입지도 못하는 만화 주인공 옷들 만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취미고 개성인데 뭐. 아니 그리고 무슨 애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인터뷰 내내 저렇게 끙끙대는지 도무지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누구나 카메라 앞에 그 처음 서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 경황에 작업을 걸드려니까 하긴 뭐 저 친구 말대로 사이판에서부터 연달아 세 번이나 만나는 게 무슨 인연인지 악연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당연히 인연이죠. 그만하면 운명적 만남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까 좀 명함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왔냐고요? 아까 인터뷰 때 그 빠뜨리고 못한 말이 있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전 여기 사장으로 있는 장지선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끙끙거렸어요?
똥마렴 강아지처럼요? 에, 아니, 그게. 생각나? 생각나. 근데 진짜 오래된 옛날 얘기 같아. 그땐 정말 두려울 게 없었는데. 정말. 아 참, 그때 나하고 맞짱 붙었던 체육대 고릴라 생각나? 어, 나 쫓아다니던 그 덩치? 나 때문에 결투 신청했는데 건우 씨가 받아줬잖아. 다들 건우 씨 맞아 죽을 거라 그랬는데 박치기 한 방으로 깨끗이 재워버렸지. 힘으론 도저히 안 될 거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몸을 날렸는데 운 좋게 그 친구 턱에 내 머리통에 명중을 한 거지. 아 맞다. 그래서 건우 씨는 학교에서 완전히 영웅됐었지. 삼촌 아직 안 왔어? 오빠, 삼촌 나도 연애하나 봐. 연애? 네 삼촌 연애한대? 궁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엄마? 엄마? 엄마 좀 늦을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바쁘대? 하필 너희 엄마 병원만 그렇게 바빠요. 엄마가 유명한 의사라 그렇지 뭐. 그래,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면 그 주변 사람이 손해보는 거야. 사랑해 죽을 때까지 하이드. 수영 언니 수영 언니 틀잖아. 어서 와.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언니 보러 왔지. 한잔 생각도 나고. 그래 잘 왔다. 나도 막 퇴근하려던 참이야. 우리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한잔 하자. 어느 쪽으로 가세요? 왜요? 아, 제 차로 태워드리려고요. 아, 나도 차 있는데. 아, 그렇구나. 어? 뭐야? 지우야, 밥 먹자. 밥? 오빠가 오늘 밥 산다고 했잖아. 타. 그럼 다음에 봐요, 지우 씨. 예. 저 오늘은 죄송했어요. 가.
아무도 안 믿겠지만 나한테 남잔 하나야. 언니, 지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지난 얘기가 아니야. 나한텐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만 찍어!